한여름의 바닷가 바위나 방파제에는 따개비가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 바닷가에서 마주한 위험하고 무서운 따개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심풀이로 보는 캐랑의 괴담.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찾아온 바닷가.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지만 앞에 탁 트여있는 바다는 더위를 잊게 만든 만큼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전 한바탕 해수욕을 즐긴 뒤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 방파제에 올랐죠. 다들 바닷가에서 높은 바위 위나 방파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뚫려있는 깊은 구멍들과 미끄러지기 쉬운 이기들이 자라나 있어 낙하 위험성이 아주 크죠. 물론 저도 이런 위험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들 중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고서도 하는 겁니다.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러나 저는 그곳에 올라가 몇 분 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깟 고기가 뭐라고 죽을 뻔했거든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방파제에 붙어있던 따개비들이 떨어지며 그것에 미끌려 방파제 구멍 속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철렁한 순간이었죠.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찰나의 순간에 이 짤이 생각나더군요. 정말 다행히도 따개비에 무릎이 찢어지는 정도로 끝이 났죠. 그런데 사실 구멍에 빠질 수 있었다는 공포심이 더 커서 가려졌었던 것이지 따개비의 무릎이 부딪히는 순간도 꽤나 아팠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따개비에 내 살이 찔리는 상상을. 저는 그대로 친구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고 다행히도 상처는 깊지 않았으며 걷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갈 수는 없어 모처럼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죠. 상처가 크지 않아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었더니 금방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상처가 아플 때마다 따개비에 쓸리는 상상에 몸을 부르르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상상해도 그건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상처가 다 아물고 따개비에 대한 트라우마도 점점 없어질 때쯤 무릎이 조금씩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무언가 작은 바늘로 쿡쿡 찔러대는 느낌. 그러나 어느 날은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어느 날은 무릎을 굽히지도 못할 만큼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점점 붓기 시작했죠. 이젠 정말로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무릎에 접시뼈, 쓸개골이라고 불리는 뼈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죠. 하루만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병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무릎을 보더니 엑스레이부터 찍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는 무릎 접시뼈 뒤쪽에 무언가 이물질이 잔뜩 끼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릎 절개를 진행하였는데 무릎에는 의사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막 성장한 따개비들이 무릎 접시뼈 뒤쪽에 다닥다닥 붙어있었던 것이죠. 바닷물과 농도가 비슷한 사람의 혈액으로 인하여 따개비가 붙은 방파제에 부딪혔을 때 무릎으로 옮겨간 따개비의 알이 성장하여 부화했던 것입니다. 각색을 하였으나 따개비 괴담 또한 게슈탈트 붕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유래된 도시전설로 따개비가 사람 내부에 기생한다는 것은 그저 괴담일 뿐입니다. 따개비는 물이 빠져나간 썰물 때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껍질이 딱 닫혀있는데 유생을 방출하는 것은 물이 차있을 때로 따개비 긁힌다고 체내로 들어올 일은 없으며 유생의 크기 또한 모래알 만하니 체내 혈관에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한마디로 모래에 넘어졌다고 모래알이 체내에서 돌아다닐 수 없듯이 말이죠. 게다가 해수의 염분 농도는 3.3에서 3.5%이고 인간의 혈액은 0.9%로 비교를 하자면 이 정도의 염분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수역에서 따개비류가 서식하는 것도 있지만 따개비의 서식지로 적합하다는 것은 경솔한 판단인 것이죠. 즉 체내에서 따개비가 자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높은 바위 위나 방파제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